전북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. 다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귀성객과 도민 모두 방역에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. 강동엽 기자입니다.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들로 버스 터미널이 북적입니다. 저마다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.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 모두가 안전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. 방역수칙 같은 거 잘 지키면서 가족들하고 못 보낸 시간 잘 보내고 싶고 오랜만에 친척들 보니까 그런 거 네, 즐기고 싶습니다. 전통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먹을 맛있는 음식을 차리기 위해 식재료 하나하나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. 평소 집밥 이런 거 많이 찾으니까 외부 음식 아니고 그냥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해주려고요. 코로나19 확산세와 연휴 기간 교통량 분산 효과로 고속도로는 원활한 소통 상태를 보였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는 가운데 귀경 행렬이 본격화하면서 35만 대 차량이 도내를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돼 오후쯤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한국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.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.